제임스 주일 말씀, 나 예수에게 배워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점 사랑을 찾아라.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좋은 시간들을 육의 짧은 인생을 위해서만 쓰고 산다. 그 순간에는 표가 나는 것 같아도 10년 후에 뒤돌아보면 왜 이리 시간을 썼는데도 얻은 것이 없냐, 허무하다 하게 된다. 반면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육이 쓴 것은 표도 안 난다. 영의 세계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영계의 집과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앞날을 좋게 보고 인식하여 하는 하나의 말이 아니다. 실제 육의 세계보다 더 완전하게 실체로 존재해 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장하시는 세계다. 천국은 건물도 환경도 다 보석이다. 이에 비하면 육의 세계의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 같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살면 인생 실패한다. 다른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가서 고통을 받으면 자기가 당하니 그제야 알고 깨닫는다. 육이 세상에서 이상을 위해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자기 육과 영을 구하러 오신 자와 일체되어 그 삶을 산다면 육도 허무하지 않고 영도 허무하지 않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고함은 육의 공고함이 아니라 영과 심령, 마음과 생각의 공고함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 살면 근본의 공고함이 해결된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자와 살면 영만 잘 되고 육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영이 잘 되듯 육도 잘 되고 육이 잘 되듯이 영도 잘 된다. 영과 육의 공고함, 마음의 공고함이 해결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육이 육적으로만 누린 것은 이후에 보면 꿈같이 느껴지고 허무하다. 하지만 영과 육이 함께 누리면 다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누린 것, 그 보내신 구원자와 성령 안에서 누린 것은 시간이 오래가도 영이 받고 가지고 있으니 허무하지 않다. 영은 누리고 자신이 변화되어 이상적인 형체로 모양을 갖추고 미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계속 만들어 더 아름답고 이상적인 신적 존재가 되면 될수록 더 빛도 나고 인자함과 사랑과 미로 만들어진다. 이런 영을 보면 승용차 중에서도 더 좋은 차를 보듯이 표가 나고 별들 중에서도 새벽별이 더 빛나듯 그러하다. 자기를 의와 사랑으로 더 만들면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영이 변화되어 빛이 나고 아름답다. 각자 자기 사랑을 영과 혼이 덧입어 궁창이 해와 달과 별같이도 빛난다. 자기 영이 가장 빛이 나고 예쁘고 아름다운 미로 형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같이 사랑으로 만들어야 된다. 전능자가 자기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해야 된다. 성령과 성자, 구원주 예수님 앞에도 역시 그러하다.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며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휴거의 임봉은 사랑이었다. 사랑은 학문 공부하듯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 오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며 가진 고통을 겪으면서 행하여 살려야 된다. 절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원하시는 데까지 시대에 해당되는 사랑을
다 실천해야 된다. 성경의 최고로 큰 인봉은 사랑이다. 그 인봉을 떼고 마지막 역사에서 지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천년 동안 행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버린 자는 사랑의 희망이 없는 자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그의 육적 사랑도 다 깨뜨린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오늘 나 예수에게 배워라. 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차원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신은 사람들 수준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그 심정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희생하고 가진 고통받으면서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 살아주고 자기 몸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도 이러하심을 가르치고 실제 행함으로써 구원시키는 것이다. 절대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깨닫고 해야 한다. 역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는 사랑, 최고로 진실한 높은 차원의 사랑이어야 된다. 차원 높은 사랑은 인격적 사랑이고 진리와 그 뜻을 행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온전한 100% 사랑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개성적 사랑이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마음과 행위로 해야 된다. 땅에서 이루는 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먼저는 육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이신 삼위가 찾아도 육은 딴 존재라 모른다. 육있는 자가 먼저 찾으면 신령한 자는 전능자라 바로 안다. 고로 통하고 응답하시나니 이러므로 먼저 하라는 것이다. 찾아야 가까워지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느니라. 찾지도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도 기이 여기지를 않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여 찾는 자에게 나타나나니 그가 기이 여기기 때문이니라 하셨다.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나게 된다. 주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가 문을 열어주고 나타나신다. 찾는 대로 찾게 된다. 주를 찾으면 주를 찾게 되고 희귀종을 찾으면 희귀종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찾을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의를 보고 계산하신다. 의가 없는 자는 외모가 좋고 간판이 좋아도 믿음을 상실한다. 주를 불신한 자는 의가 약해서다. 이런 자는 넘어져서 사탄들의 것이 되고 악편의 것이 된다. 사람들은 어찌 저런 자가 넘어가느냐 하지만 자기가 믿던 주와 말씀을 불신하면 스스로 넘어진다. 자기 신앙을 보통으로 하면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것이다. 보통으로 믿고 따르면 그 역시 영계의 보통 이치에서 살게 된다. 애굽은 종으로 묶여 사는 세계였다. 신광야는 종에서 벗어났지만 보통으로 신앙하는 자의 세계다. 가나안 복지는 마음, 뜻, 목숨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의 세계다. 이는 곧 믿음이 확실한 자다. 믿음을 확실히 하고 말씀을 확실히 행하며 생활하는 자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과 자기를 구하러 온 자를 보통으로 사랑하고 믿으면 보통 이치로밖에 구해 놓지를 못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한 사랑과 진리를 주며 너희를 구하였다. 다만 너희 행위대로 살다가 그 행위 따라 그 영이 형성된 대로 그 이치를 상속받게 되느니라. 지상에서 육이 살 때의 그 행위 따라 너희 영도 혼도 형성되나니 의에 따라 모양과 형상이 갖춰지느니라. 시대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면 그 의에 따라 영이 형성되어 그 영급대로 그 세계로 가나니 그러므로 시대를 따라 행하여라 하셨다. 아멘.